갈림길을 보고 얻은 깨달음. 양자는 전국시대 때의 유명한 학자랍니다. 어느 날 양자의 옆집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이 우리를 뚫고 달아난 것이지요. 옆집에서는 온 식구가 나서서 양을 찾아보았답니다. 그러나 양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양 주인이 양자를 찾아와서 말하였어요. 하인들을 빌려주십시오. 양을 찾는 대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양 한 마리를 쫓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군요. 양자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양 주인이 말하였지요. 길이 한 군데로만 나 있으면 저 혼자로 충분하지요. 하지만 갈림길이 너무 많아 우리 식구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양 주인은 양자네 하인들을 데리고 양을 찾아 나섰답니다. 한참 뒤 하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 도망친 양을 찾았느냐? 양자가 묻자 하인들이 대답하였어요. 못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외갈래 길이었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고 두 갈래 길은 다시 네 갈래로 갈라지고 네 갈래 길은 다시 여덟 갈래? 이런 식으로 계속 갈림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이 도대체 어느 길로 달아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찾다 찾다 지쳐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양자는 하인들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제자들이 곁에 있는데도 말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제자들은 양자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스승님이 왜 저러시는 거야? 겨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신 것뿐이잖아. 그러게 말이야. 스승님이 기르시던 양도 아니잖아. 양자가 말문을 연 것은 저녁 무렵이었어요. 양자는 제자들에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을 들려주었지요. 달아난 양을 찾다가 길이 여러 갈래로 갈려 끝내 양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학문의 길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목표를 정해서 한 길로 쭉 나아가야지. 길을 잘못 들어 이 길 저 길 헤매다 보면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평안도 박치기와 함경도 물어뜯기. 평안도에서 박치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과 함경도에서 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연히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났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나기는 처음이지만 전부터 소문을 듣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처지였지요. 팔도에서 평안도 사람들은 머리로 받아치기를 잘 하고 함경도 사람들은 물기를 잘 한다고 하며 언젠가는 한번 만나서 박치기하는 사람과 물어뜯기하는 사람이 누가 이기나 시합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속으로 너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하였지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서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누군가가 뒤로 되돌아가서 길을 비켜주어야 했지요. 그러나 서로 상대가 상대인 만큼 순순히 비켜줄 리가 없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비키라고 버텼어요. 그러나 아무도 비키지 않았지요. 서로 으르렁대며 노려보다가 정 그러면 힘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두 사람은 몸을 겨누어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며 살기가 등등하였지요. 이윽고 평안도 박치기가 후다닥 뛰더니 함경도 물어뜯기를 날쌔게 받아넘겼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두 외나무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졌지요.
평안도 박치기는 그것 보라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일어나면서 네가 졌지? 했답니다. 함경도 물어뜯기도 땅에서 일어나면서 입에서 핏덩이 같은 것을 탁 뱉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박치기는 했지만 네 코가 붙어있나 보거라 하였어요. 평안도 박치기는 손으로 코를 찾았으나 정말 코가 없었답니다. 크나큰 절구통처럼 푹 파여 있었어요. 받는 순간 어느 사이에 코가 물어뜯겨 달아난 것이지요. 이래서 두 사람은 결국 비기고 말았다는 이야기랍니다. 월유산 꼭대기의 샘터와 복숭아 나무. 옛날 충청도 영동 땅 월촌리 마을에 호기심 많은 두 총각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두 총각은 마을에서 바라다 보이는 월유산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 월유산 꼭대기에 샘터가 있다지.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이면 하늘나라에서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샘터에서 목욕을 한다는 거야. 나도 알아. 선녀들이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며 재미있게 논다는 걸. 고운 노래소리가 우리 마을에까지 들려오던데. 우리 밤에 몰래 월유산 꼭대기에 올라갈까? 선녀들이 목욕하는 광경도 훔쳐보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도 구경하는 거야. 어때? 재밌겠지? 그래,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밤 산봉우리로 올라가자.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두 총각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땅거미가 깔리자 마을을 떠나 산봉우리를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월유산은 높고 험한 산이었어요. 깎아 지른 듯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누구도 감히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지요. 게다가 달 밝은 밤이면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온다고 하니 신령한 산으로 여겨져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두 총각은 달랐어요. 선녀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월유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이지요. 두 총각은 샘터 옆 바위로 다가가 몸을 숨겼답니다. 그리고 샘터 쪽을 건너다 보았어요. 과연 샘터에는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목욕을 하고 있었지요. 두 총각은 넋을 잃은 채 선녀들을 훔쳐보았답니다.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두 사람은 홀린 듯 선녀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이윽고 선녀들은 샘물에서 나와 옷을 입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목욕을 하고 나니 출출하지? 우리 천도 복숭아를 따먹을까? 좋아, 좋아. 복숭아 나무에 천도 복숭아가 많이 열렸네. 하나씩 따먹자. 선녀들은 샘터 옆에 있는 복숭아 나무로 다가섰어요. 그리고 천도 복숭아를 하나씩 따먹었지요. 정말 달고 맛있다니까. 인간들은 천도 복숭아가 이렇게 맛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겠지. 물론이야. 천도 복숭아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것도 인간들은 모르고 있을걸. 무슨 병에 걸리든 천도 복숭아만 먹으면 씻은 듯이 낫는다니까. 심지어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의 병에 걸린 사람도 천도 복숭아만 먹으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되지. 와, 정말 신기하네. 천도 복숭아가 그처럼 특효약이야? 병이 나으려면 천도 복숭아를 먹기 전에 반드시 샘물에 목욕을 해야 해. 안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 선녀들은 천도 복숭아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잠시 뒤
두 총각은 그곳을 떠나 산봉우리에서 내려왔지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다음 날부터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었답니다. 월촌리 마을에는 덕만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덕만은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절었답니다. 덕만은 월유산 샘터와 천도 복숭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월유산 샘물에 목욕을 하고 천도 복숭아를 따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특히 나처럼 다리를 저는 불구의 병에 걸린 사람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단 말이지. 덕만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다리만 고치면 나는 복녀와 혼인할 수도 있어. 복녀는 덕만의 이웃집에 사는 처녀였어요. 덕만은 복녀를 짝사랑하고 있었답니다. 월유산에 올라가기 전에 복녀를 만나자. 그래서 미리 청혼을 하는 것이야. 다리만 고치면 혼례를 올리자고. 덕만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저녁 때 복녀를 불러내었어요. 복녀야, 나는 이제 월유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해. 너도 소문 들었지? 월유산 샘물에 목욕을 하고 천도 복숭아를 따먹으면 모든 병이 씻은 듯이 낫는데 나도 그곳에 가서 내 다리를 고치려고 해. 그 다음엔 너와 혼례를 올리고 싶어. 덕만의 말에 복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나는 너와 혼인할 수가 없어. 내일 모레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뭐라고? 안 돼. 너는 나와 혼인을 해야지. 제발 하루만 기다려줘. 월유산에 다녀오면 내 병이 다 나으니 내 신부가 되어줘. 응? 덕만은 끈질기게 졸랐어요. 그래서 결국 승낙을 얻어내었지요. 덕만이 그동안 복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실은 복녀도 덕만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덕만은 신바람이 나서 월유산을 올라갔어요. 산은 높고 험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답니다. 다리를 고치면 복녀와 혼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힘이 났어요. 덕만은 드디어 산 꼭대기에 있는 샘터에 이르렀지요. 이제 목욕을 하자. 덕만은 옷을 훌훌 벗고 샘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 몸을 깨끗이 씻었답니다. 목욕을 끝낸 뒤 덕만은 복숭아 나무로 다가갔어요. 복숭아 나무에는 천도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덕만은 그 가운데 가장 탐스럽게 익은 천도 복숭아를 따려고 손을 뻗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천도 복숭아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천도 복숭아를 따려고 아무리 힘을 주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 하더니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덕만은 겁이 났지만 그래도 천도 복숭아에서 손을 떼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덕만아, 천도 복숭아에서 손을 떼거라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옥황 상제인이라. 천도 복숭아는 네가 따먹을 수 없으니 어서 손을 떼어라. 싫습니다. 저도 천도 복숭아를 따먹고 병이 나아서 복녀와 혼인을 해야 합니다. 그 천도 복숭아는 착하게 산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너는 아직 천도 복숭아를 먹기에 부족하니 어서 손을 떼어라. 싫습니다. 저도 천도 복숭아를 꼭 따먹을 겁니다. 고얀 놈,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옥황 상제는 덕만에게 벼락을 내렸어요. 우르륵 쾅, 덕만은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지요.
그날부터 월유산 일대에는 며칠 동안 많은 비가 쏟아졌어요. 때 아닌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갔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옥황상제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의 손이다. 복숭아 나무는 천도 복숭아가 아니라 개복숭아만 열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선녀들이 목욕을 하던 샘토도 흙으로 메워져 버렸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이유. 동물 나라의 왕 사자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무를 타고 놀던 다람쥐가 발을 헛디뎠지요. 그래서 그만 사자의 몸 위로 쿵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허이쿠! 잠이 깬 사자는 화가 나서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네 이놈, 잠자는 나를 깨우다니 죽고 싶은 것이냐? 임금님,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람쥐는 부들부들 떨며 용서를 빌었답니다. 사자는 다람쥐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네 놈이 살고 싶다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거라. 나는 동물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고 너는 평범한 백성이다. 귀하신 몸인 나는 이렇게 지루한 나날을 보내는데 너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어째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느냐? 살려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대답해 드리지요.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려면 듣는 자보다 위에 서야 한다. 따라서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나무 위에 올라가거라. 다람쥐는 사자의 허락을 받자 나무 꼭대기로 쪼르르 올라갔어요. 그곳은 사자가 감히 오를 수 없는 곳이었지요. 다람쥐는 사자를 내려다보며 말하였어요. 제가 어째서 즐겁고 행복한지 말씀해 드리지요. 저는 늘 착하고 어진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즐겁지 않고 지루하시다고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못 살게 굴며 악하게 살아가시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백성들을 잡아먹으며 살지만 저는 도토리나 밤을 주워 먹으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있지요. 저한테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네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즐거움을 찾는다면 즐거움은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금님의 물음에 충분한 답이 되었겠지요. 장사가 된 아이. 옛날에 몸이 약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아이는 조금 힘든 일을 해도 금세 지치고 기운을 쓰지 못하였지요. 자기보다 어린 아이에게도 매를 맡기 일쑤였어요. 나는 어째서 힘이 없는 것이지? 기운 센 장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아이는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산신령님, 저는 장사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엄청난 힘을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동굴에 들어앉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 밤이었지요. 아이가 기도에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났어요. 나는 산신령이다. 100일 동안 너를 지켜보았다. 보통 정성이 아니구나.
너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마. 산신령의 말에 아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이는 날이 밝자 산에서 내려갔어요. 아이는 산길을 걸으며 생각하였지요. 내가 정말 장사가 되었을까? 장사가 되었다면 힘이 엄청 세어졌을 텐데. 아이는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커다란 바위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옳지, 저 바위를 시험삼아 들어봐야겠다. 아이는 바위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집채만한 바위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렸지요. 와, 드디어 내가 장사가 되었구나. 아이는 좋아서 만세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기뻐해 주세요. 제가 장사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어머니 앞에서 무거운 절구를 들어올리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절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절구뿐 아니라 아무것도 들어올릴 수가 없었지요. 아이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시 산 속으로 들어가 동굴 속에서 잠이 들었지요.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자 아이는 따져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산신령이 대답하였어요. 소원대로 되었는데 뭘 그러느냐? 네가 한 번만 힘을 쓰게 해달라고 빌었지 않느냐? 왕진애와 처녀를 구한 소년. 괭이로 땅을 파던 한라는 잠시 허리를 폈답니다. 아이고 힘들다. 떠오르는 해가 정말 아름답구나. 한라는 붉은 해가 동쪽 산 위에 걸리자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고개를 들어 땀을 닦던 한라는 진애가 산다는 집과 눈길이 마주쳤지요. 저놈의 집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먹은 게야? 한라는 눈살을 찌푸리며 침을 뱉었답니다. 퇴, 얼른 하고 가야겠다. 한라는 괭이를 다시 휘두르며 밭을 일구었어요. 한란이 일구고 있던 밭은 처음엔 황무지였지요. 어느 해 봄, 한란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왔어요. 처음엔 작은 보따리와 질그릇을 등에 지고 와서 살기 시작하였지요. 진애가 산다는 이 땅은 오래전부터 쑥대밭이 되어 아무도 살지 않았답니다. 더군다나 북쪽에 있는 집은 이끼와 풀이 무성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윤달이 있는 해마다 이 집 앞에 모여 왕진애를 위해 제사를 지내었어요. 이 집에는 길이가 10리, 몸집은 황소보다 큰 진애가 살고 있다고 했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끼칠 해를 예방하기 위해 윤달이 있는 해마다 처녀 한 명씩을 제물로 바쳐왔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짓는 일도 없었답니다. 이런 못된 놈! 한라는 일을 하면서도 진애의 집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쳤어요. 여보게, 어찌 이런 곳에서 밭을 일구는가? 자네는 무섭지도 않은가?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란을 보며 하는 말이었답니다. 마을에서도 무시무시한 이곳에 살고 있는 한란의 얘기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저 집에 가면 화를 입는다는 게 거짓말이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한란이가 움막을 짓고 땅을 일구며 사는 걸 보면 그런 것 같단 말이지. 마을 사람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한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할라니 지네가 사는 집에 나무도 심는다던데. 그야 이번 윤달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 사람들은 윤달이 오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할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할란의 고향은 조그마한 동네였지요. 가난하게 살던 할란은 어느 해 봄 장에 나무를 팔러 갔답니다. 나무를 팔고 오다가 물고기 장사의 항아리에서 팔뚝만한 잉어를 보았어요. 할란은 잉어가 불쌍하여 은을 몽땅 주고 사서 강물 속에 놓아주었지요. 할란의 행동을 지나가다 본 장사꾼들이 한마디씩 하였답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로구나. 그러게, 생명이 귀한 걸 아는 소년이야. 잉어를 놓아준 할란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지네에 대한 얘기를 들었답니다. 고개 넘어 동쪽으로 100리쯤 가면 지네가 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사람들은 왕지네가 무서워 그 넓은 땅을 묵히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왕지네에게 화를 입을까봐 말이지요.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왕지네 얘기였답니다. 정말 아까운 곳이네. 그 넓은 땅에 마음껏 씨앗을 뿌려보면 얼마나 좋을까? 할란은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일한 탓에 황무지였던 땅은 기름기가 돌기 시작하였어요. 윤달이 있던 봄이었답니다. 조용하던 이곳에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왕진에게 바칠 처녀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지요. 저런, 죄 없는 처녀가 또 죽게 되었구나. 할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였답니다. 할란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먹을 불끈 쥔 할란은 지네가 사는 집으로 뛰어갔지요. 이것 보시오. 불쌍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지네의 집이나 없애버리시오. 할란의 말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어서 나가지 못해? 마을 사람들이 할란을 끌어내었지요. 할란은 사람들의 행동이 어리석기 그지 없었답니다. 그날 밤 도끼와 창을 든 할란은 지네의 집으로 갔답니다. 두고 보자. 내가 꼭 왕지네를 잡고 말 테니. 할란은 무작정 집 앞에 서서 왕지네를 기다렸어요. 먼 산봉우리에서 달이 떠올랐지요.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지? 겁을 먹었나? 그때였어요. 달빛에 비쳐 지네의 집안 모습이 드러났지요. 커다란 지네가 재물이 된 처녀를 금방이라도 삼킬 것처럼 입을 쫙 벌리고 있었답니다. 겁을 잔뜩 먹은 처녀는 이미 정신을 잃고 있었지요. 저놈이구나. 두고 보자. 할란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지만 이를 악물고 다가갔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할란의 손에서 도끼가 뚝 떨어졌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왕진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다만 달빛에 비치는 집안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누워있는 진애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진애는 처음부터 없었구나. 진애 모습을 한 그림자였던 거야. 할란은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죽은 처녀가 몇 명이란 말인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할란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할란은 처녀를 구해가지고 나왔답니다. 처녀는 할란의 집에서 할란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세월은 흘러 할란은 의젓한 청년이 되었지요.
어느덧 정이 든 한란과 처녀는 결혼을 하였답니다. 부부는 지네의 집을 불질러 버리고 그 자리에 우물을 만들었어요. 한란은 황무지였던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이사시켰지요. 이때부터 이 마을을 진해창 터전 밑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방정리라고 불렀답니다. 또한 농사에 힘쓰는 마을이라 하여 무농정이라는 정자도 세웠다고 한답니다. 이름대로 된 일곱 쌍둥이.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과 목소리 모든 것이 똑같은 일곱 쌍둥이가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로 불렀어요. 일곱 형제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언제나 욕심 많은 정승에게 쌀을 빼앗겼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의 이름이 없었구나. 이제라도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내가 지어준 이름대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첫째는 천리 만리 듣고 보기, 둘째는 높으니 낮으니, 셋째는 잡으니 열쇠, 넷째는 뜨거우니 차니, 다섯째는 배니 움도지, 여섯째는 무거우니 가벼우니, 일곱째는 맞으니 안 아프니였답니다. 일곱 형제는 불쌍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형님, 집에는 쌀 한 톨도 없는데 어찌 아버지 장사를 지내지요? 막내 맞으니 안 아프니가 훌쩍거리며 말하였어요. 농사 지은 쌀은 모두 정승의 곳간에 가 있으니. 둘째 높으니 낮으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안 되겠다. 정승의 곳간에 가서 다시 찾아와야지. 첫째 천리말리 듣고 보기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나머지 형제도 정승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승의 집은 도둑이 들까봐 높게 담을 쌓았지요. 큰형님, 내가 넘어갈 테니 나를 따라오세요. 높으니 낮으니가 담을 훌쩍 뛰어올라 들어갔어요. 높았던 담은 낮은 울타리가 되었답니다. 형제들은 곳간으로 달려갔지요. 형님, 곳간 문이 닫혔는데요. 내가 해볼게. 잡으니 열쇠가 자물쇠를 만지니 문이 스르르 열렸답니다. 세상에, 곡식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모자라서 우리 것까지 빼앗아가다니. 형제들은 곳간에 쌓여있는 곡식들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얘들아, 서두르자. 이걸 다 언제 나르지? 그때 무거우니 가벼우니가 등을 구부리는 시늉을 하였답니다. 자, 내 등에 올려. 무거우니 가벼우니는 쌀 가마니를 잔뜩 올렸는데도 가볍게 몸을 움직였어요. 일곱 형제는 아버지의 장사를 잘 지내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곡간 도둑을 찾던 정승은 일곱 형제의 지심을 알아내었지요. 여봐라, 일곱 형제를 잡으러 가자. 정승은 하인들을 데리고 일곱 형제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천리말리 듣고 보기가 멀리서 듣고 형제들에게 알렸지요. 어서 피해. 정승이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어. 난 남겠어. 일곱 형제들은 맞으니 안 아프니만 남기고 숨어버렸어요. 정승은 집안에 맞으니 안 아프니만 남아있자 화가 났답니다.
저놈을 잡아서 죽도록 쳐라. 정승의 명령에 하인들은 마즈니 아나푸니를 힘껏 내리쳤어요. 마즈니 아나푸니는 전혀 아픈 표정이 아니었답니다. 네, 이놈, 다른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난 모르오.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는 마즈니 아나푸니를 보고 정승은 약이 올랐답니다.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내일 불태워 죽여야겠다. 정승은 마즈니 아나푸니를 옥에 가두었어요. 이 말을 들은 천리말리 듣고보기가 자부니 열쇠와 뜨거우니 찬이를 데리고 정승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마즈니 아나푸니를 데리고 나와야 해. 정승의 집에 도착한 형제들은 마즈니 아나푸니 대신 뜨거우니 찬이를 옥에 두고 나왔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승은 뜨거우니 찬이를 나무에 묶고 불을 지폈어요. 불은 활활 타올랐지요. 이놈이 타 죽는 것을 알면 다른 형제들도 달려오겠지. 정승은 다른 형제들을 기다렸어요. 뜨거우니 찬이가 불빛에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여봐라, 이제 제가 되었을 터이니 불을 끄도록 하거라. 하인들은 불을 껐답니다. 정승이 불탄 자리를 살펴볼 때였어요. 추워라. 뜨거우니 찬이가 몸을 달달 떨며 잿더미 속에서 걸어 나왔지요. 정승과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안 되겠구나. 내일 아침에 벼랑 위에서 떨어뜨려 죽여야겠다. 정승은 뜨거우니 찬이를 다시 옥에 가두었어요. 천리말리 두꼬보기가 알아듣고 잡으니 열쇠와 높으니 낮으니를 데리고 정승의 집으로 갔답니다. 이번에는 뜨거우니 찬이 대신 높으니 낮으니가 옥에 갇혔어요. 이튿날이었지요. 이놈을 벼랑 위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도록 해라. 정승의 명령에 하인들은 높으니 낮으니를 끌고 벼랑으로 올라갔답니다. 하인들은 높으니 낮으니를 벼랑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나 높으니 낮으니는 사뿐히 벼랑을 밟으며 내려왔지요. 정승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놈을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목을 베어 죽이도록 하겠다. 하인들은 높으니 낮으니를 다시 옥에 가두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천리말리 듣고 보기는 높으니 낮으니 대신 베니 움도지를 옥에 두고 나왔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정승의 집 마당에 모여들었어요. 이놈은 우리 집의 곡식을 훔쳐간 도둑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놈의 목을 베도록 할 것이다. 잠시 후 사납게 생긴 사람이 칼을 휘두르며 베니 움도지의 목을 쳤답니다. 그러나 베니 움도지는 순식간에 새 머리가 나왔어요. 목을 다시 벨 때마다 새로운 목이 생겼답니다. 베니 움도지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났어요. 아니, 귀신이 아니면 이놈이 뭐란 말이냐? 정승과 하인들은 겁이 났답니다. 몸을 덜덜 떨면서 뒷걸음으로 도망을 쳤어요. 일곱 형제들은 정승이 빼앗은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답니다. 머슴 아들 꾀동이.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부자가 살았답니다. 부자에게는 꾀동이라는 아들을 가진 머슴이 있었지요.
심술쟁이 부자는 날마다 머슴을 골탕 먹이곤 하였어요.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부자는 언제나 그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머슴의 아내와 딸이 밭에 김을 메고 들어왔답니다. 부자는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꾀동이 애비야, 나 좀 잠깐 보자꾸나. 예, 영감님. 머슴은 마당의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답니다. 오늘 김 맨 풀이 모두 몇 포기인지 내일 아침까지 알아오도록 해라. 영감마님,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힌 머슴의 눈이 동그래졌답니다. 만약 알아오지 못하면 네 딸을 이 집에 두고 나가도록 해라. 머슴은 부자의 괜한 억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방에 누운 머슴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지요. 그 많은 포를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샌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오. 이때 놀러 나갔던 꾀동이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꾀동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내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는 알아도 소용이 없으니 어서 나가서 놀거라. 아버지, 어서 말씀해 주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신 거죠?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꾀동이에게 주인의 억지를 얘기했어요. 꾀동이는 억울하고 화가 났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인 영감님을 만나보겠어요. 꾀동이는 문을 열고 나가더니 부자에게로 갔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당에 들어선 꾀동이는 큰 소리로 꽃밭에 난 풀을 세기 시작하였어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부자는 꾀동이의 풀 새는 소리에 시끄러워 잠에서 깨었답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풀을 세어서 못하려고 낮잠도 못 자게 떠드는 것이야. 부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주인 영감님, 지금 제가 세어본 풀이 모두 몇 폭이나 될 것 같습니까? 꾀동이는 배시시 웃으며 부자를 바라보았지요. 뭣이 어쩌고 어째? 이놈이 미쳤나? 내가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냐? 부자는 당장이라도 한 대 때릴 것처럼 화를 냈답니다.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영감님도 마당의 풀이 몇 포기인 줄 모르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밭의 풀이 몇 포기인 줄 알겠습니까? 부자는 수염을 꼬며 헛기침만 하였답니다. 에헴, 이런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부자는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부자는 꾀동이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였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부자는 뒷짐을 지고는 머슴을 불렀어요. 여봐라, 내가 꼭 쓸 데가 있어 그러니 이틀 안에 채를 가지고 굵은 밧줄을 꼬아오너라. 영감마님, 채로 어찌 밧줄을... 머슴은 말문이 막힌 채 입을 딱 벌렸어요. 만약 꼬아오지 못한다면 네 딸을 두고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하느니라. 이번에도 부자는 억지를 부렸답니다. 머슴은 또 걱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채를 가지고 밧줄을 만든단 말인가? 머슴은 방에 벌러덩 누워 한숨만 쉬었답니다. 이때 밖에 나갔던 아들 꾀동이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부자의 명령을 사실대로 얘기하였지요. 꾀동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벌떡 일어섰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에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너라도 어떻게 재로 밧줄을 만든단 말이냐? 재로 밧줄을 만드는 일은 아주 쉬운걸요. 꾀동이는 긴 장대를 가져다가 굵은 밧줄을 칭칭 감았어요. 그런 다음 긴 장대에 불을 질렀지요. 장대에 감겨있던 밧줄은 새까맣게 타고 재만 남았답니다. 누가 보아도 틀림없는 재로꼰 밧줄이었어요. 꾀동이는 밧줄이 감긴 장대를 들고 부자에게 갔답니다. 주인 영감님, 왜 그러느냐? 제가 재로 밧줄을 꼬았습니다. 보십시오. 꾀동이는 조심스럽게 장대를 들어보였어요.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저 녀석이? 아무리 생각해도 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을 궁리하던 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날은 눈보라가 심하게 부는 날이었지요. 꾀동애비야, 마님이 산딸기가 먹고 싶다 하니 산딸기를 한 바구니 따오너라. 아이고, 이 겨울에 산딸기를 말입니까? 만약 따오지 못한다면 네 딸만 두고 너희 식구들은 이 집을 나가야 할 것이다. 머슴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고 말았지요. 이번에도 머슴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녀오겠어요. 자리에 누운 아버지를 보고 꾀동이는 자신 있게 말하였지요. 꾀동이는 헐레벌떡 부자에게로 뛰어갔답니다. 영감님, 영감님, 사람 살려주세요. 무슨 일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부자는 꾀동이를 째려보며 톡 쏘아붙였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부자는 속으로 잘 되었다 싶었지요. 이놈아, 어떻게 하였길래 아버지가 죽게 되었단 말이더냐? 영감님께서 시키는 대로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영감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꾀동이는 일부러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어요. 뭐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독사가 있단 말이더냐? 눈이 있으면 좀 보거라. 산에 하얗게 눈이 쌓이지 않았느냐? 부자는 손으로 먼 산을 가리켰어요. 아니, 영감님, 저렇게 눈이 많이 쌓였는데 산딸기를 따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꾀동이는 손가락으로 눈 덮인 산을 가리켰어요. 부자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답니다. 생떼를 부리다가 꾀동이에게 망신을 당하는구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답니다. 20년 고개. 먼 옛날이었어요. 온누이가 괴나리 보찜을 메고 비로봉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왔지요.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그래요. 온누이는 바위에 기대어 땀을 닦았지요. 그때 골짜기 위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걸어왔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애들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렸답니다. 저희는 부모님을 잃고 살 곳을 찾아왔습니다. 오빠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왔구나. 여기는
내가 사는 내 집의 울타리 아니다. 아무리 깊은 산중이라 하여도 남의 집 울타리 안에 어찌 살겠느냐. 어서 나가도록 하거라. 할아버지의 음성은 몹시 딱딱했답니다. 할아버지. 온누이가 불렀지만 대꾸도 하지 않고 골짜기 위로 사라졌지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온누이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이 넓은 곳에 혼자서 사는 집의 울타리가 있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온누이는 그곳에 짐을 풀었지요.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한 초막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오빠, 이걸 보세요. 이상하게 생긴 꽃이에요. 동생이 오빠를 보며 손짓했어요. 오빠가 가까이 가보니 빨갛게 생긴 꽃이 풀밭에 피어 있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코를 찌를 정도의 향기가 났지요. 오빠, 그 꽃을 파보세요. 동생의 말대로 꽃의 뿌리를 파보았어요. 꼭 도라지 같네. 오늘은 이걸 먹어야겠어. 아니, 이게 뭐지? 오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파헤친 뿌리 쪽에서 새빨간 물이 새어나왔지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 이때 터벅터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할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너희들은 어째서 남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느냐? 네? 이게 할아버지의 것이에요? 온누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것이 어떤 풀뿌리인 줄 알고 키웠느냐? 내가 평생을 바쳐 길러온 귀한 보물인데 말이다.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온누이를 쏘아보았지요. 온누이는 그제야 그 풀뿌리가 보통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할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온누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었어요. 예로부터 피를 흘리는 풀뿌리는 살릴 길이 없다고 하였다. 너희들 어찌하려느냐? 할아버지는 더욱 굳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온누이는 거듭 빌고 또 빌었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20년 동안 저 작은 고개를 넘어가서 맑은 물을 떠다가 풀뿌리에게 주도록 하거라. 그러면 이 풀뿌리는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온누이는 험한 가시덤불을 헤치며 고개를 넘어 맑은 물을 떠왔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길어다 풀뿌리에게 주었지요. 20년이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오라버니, 이걸 보셔요. 바싹 말랐던 가지에서 푸른 잎사귀들이 달리고 빨간 꽃송이가 피었어요. 드디어 살아났구나. 우리가 살렸어. 온누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다시 온누이에게 나타났어요. 이젠 되었다. 너희 온누이가 그동안 수고가 많았구나. 할아버지는 예전과는 달리 다정하게 온누이를 바라보았지요. 이것은 산삼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금강산에 바쳤단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 산삼을 다시 살렸으니 정말 기쁘구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너희들의 것이다. 가을이 되면 산삼 꽃씨를 받아 비로봉 골짜기에 뿌리도록 하거라.
할아버지는 온우이를 안으며 다독거렸어요. 그 후로 산삼은 온우이의 손길로 금강산 여기저기에 퍼지게 되었답니다. 온우이가 20년 동안 넘어다니며 물을 길어왔던 고개는 언제부터인가 20년 고개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대동 여지도 교장각에 들어간 김정우는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세상에, 나라의 최고 도서관답게 귀한 책과 지도들이 이곳에 다 있군요. 제가 진심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들입니다. 김종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최한기가 미소를 지었답니다. 김종호는 서가에 꽂힌 한 지도를 펼쳐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산과 강은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그런데 이곳은 이렇지 않을 텐데요. 지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최한기가 궁금한 듯 바싹 붙었어요. 그러자 김정호가 품에서 종이를 꺼내 최한기에게 보여주었지요. 이것은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엉망일지라도 여러 번 직접 다니며 만든 지도라 정확합니다. 최한기는 김정호의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서툴지만 상과 광이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고을의 위치와 이름도 자세했지요. 이런 여리는 오히려 제가 배워야겠습니다. 어찌하여 지도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최한기가 묻자 김정호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저는 그냥 이 산과 강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끝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답이 담겨있는 지도라는 것이 있다는데 저 같은 천한 신분이 그런 귀한 지도를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선비님을 알게 되고 제 뜻을 이해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정호의 눈빛을 보며 최한기가 입을 열었답니다. 천하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조선의 지도가 있다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보탬이 될 것이고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에서 큰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지도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도를 만들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김종원은 최한기의 도움으로 지도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요. 나라 안에 있는 지도란 지도는 모두 살펴보며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어요.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곳에 직접 가서 살피고 틀린 내용을 바로잡았지요. 이렇게 청구도라는 지도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완벽하고 쓸모있는 지도가 필요해. 그는 오랜 시간을 들여 지도를 고쳐나갔지요. 산의 높낮이, 강의 길이를 표시했고 관청의 위치도 정확히 바로잡았어요.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조선의 지도를 볼 수 있어야 해. 많은 사람이 지도를 보게 만들려면. 그래, 지도를 목판으로 찍어내자. 김정호는 지도를 목판에 꼼꼼히 새겼어요. 얼마 후 조선의 모든 것이 정확히 담겨 있는 지도, 대동 여지도가 세상에 나왔답니다.